안녕하세요, 해용입니다. 오늘은 다들 경험하고 싶어하는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 바로 이 기능이 탑재된 코윈의 SE7 가성비 헤드폰과 블루투스 이어폰을 가져왔습니다. 둘 다 최근 출시한 제품이고요. 일반적으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탑재된 제품들은 가격대가 상당히 높은데 SE7 헤드폰 제품은 가격이 현재 약 84,000원으로 10만원 미만의 가격입니다. 블루투스 이어폰 경우에도 33,000원으로 엄청 저렴한 편이고요. 게다가 SE7 헤드폰의 경우에는 이미 아마존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인데 이번에 국내 정식 출시를 하였고 아마존에서는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 가성비 제품으로 꽤 판매가 잘 되고 있는 제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개의 제품 지금부터 하나씩 모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헤드폰부터 볼 텐데 바로 개봉하고 구성품 하나씩 보겠습니다. 설명서가 일단 보이고 안에 가죽 파우치가 들어있습니다. 열어보면 헤드폰 본체랑 파우치 하나가 보이는데 여기에 각종 케이블이랑 어댑터가 들어있더라고요. 일단 디자인을 보면 정말 심플합니다. 막 보면 오 이쁘다 뭐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튀지 않게 무난한 디자인으로 제작이 된 것 같고 소재는 플라스틱이며 전체적으로 무광 블랙 색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헤어밴드 쪽은 가죽 소재인데 적당한 쿠션을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길이 조절도 가능하고 이어컵도 이런 식으로 양쪽 모두 접어지기 때문에 휴대성도 좋습니다. 게다가 양쪽 이어컵도 쉽게 제거가 가능해서 청소나 교체도 쉽고요. 이어컵 쿠션 소재는 엄청 부드러워서 피부에 닿는 느낌은 정말 좋긴 한데 쿠션감은 살짝 아쉽긴 합니다. 무게나 조이너 느낌은 무게는 다른 헤드셋에 비하면 상당히 가벼운 편으로 느껴졌는데 물론 제가 현재 다 게이밍 헤드셋을 가지고 있어서 비교가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가볍게 느껴졌다 정도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당한 조임이라 머리를 앞뒤로 기울였을 때 헤드폰이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더라고요. 컨트롤 조작은 일단 한쪽에 이렇게 다 몰려 있습니다. 마이크로 5핀으로 충전하게끔 되어 있고 완충 시 필요한 충전 시간은 3시간 정도고 완충했을 때 사용 시간은 40시간입니다. 이 정도면 뭐 꽤나 긴 사용 시간이더라고요. 다만 이제 C타입이 아닌 건 조금 아쉽긴 하네요. 자, 이제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한번 사용해 볼까요?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은 이제는 뭐 거의 다 아실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중저역대의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패턴의 노이즈를 그에 상응하는 안티 노이즈를 발생시켜서 노이즈를 감쇄시키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좀 더 집중해서 들을 수 있게 외부 소음을 감소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이 제품의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한번 켜볼 텐데 여기 이 버튼으로 끄고 켤 수 있습니다. 일단 아무것도 안 듣는 상태에서 노이즈 캔슬링을 켜면 확실히 노캔을 켜고 끈 상태의 차이가 느껴지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에어팟 프로처럼 그 정도만큼은 아니고 원래 노이즈 캔슬링도 사실 성능 차이가 다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되지만 소음이 걸러지는 느낌을 숫자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만약 노캔 성능이 에어팟 프로가 100이라고 하면 이 제품의 경우에는 한 40에서 50 정도의 느낌? 그래서 체감상 노이즈 캔슬링을 딱 처음 경험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만으로도 바로 오 하실 거고 저처럼 이미 다른 제품에서 뛰어난 노캔 성능을 경험하신 분들은 큰 감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노이즈 캔슬링 탑재된 제품들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에서 40 정도의 효과를 느낀다는 것도 저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실제로 반복적인 중저역대 소음이 있는 곳에서 사용을 해봤을 때 에어팟 프로는 거의 다 차단이 된다고 하면은 이 제품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소음 소리가 대폭 줄어든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아주 미세한 소음은 차단이 되고요. 그런데 에어팟 프로가 사실 매우 뛰어나서 그렇지 이 정도 가격대에서 느낄 수 있는 노이즈 캔슬링 중에서는 확실히 정말 좋습니다. 게다가 현재 10만원 미만의 제품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노이즈 캔슬링이 미탑재되어 있고 물론 헤드폰이라는 크기의 부담감은 있겠지만 차음성 부분에서는 헤드폰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히려 장점이기도 하고요. 음질도 한번 들어보면 확실히 플랫한 느낌의 음질은 아닙니다. 중저음이 확실히 강조된 느낌이고 그래서 그런지 웅장한 음악이나 베이스가 많은 장르의 음악을 들을 때 훨씬 더 좋게 들리는 것 같았고요. 뭐 헤드폰인 만큼 차음성 부분은 확실히 좋고요. 게다가 기본 베이스 볼륨 자체가 생각보다 엄청 빵빵합니다. 그래서 노이즈 캔슬링 기능까지 더해지니까 훨씬 더 깔끔한 소리가 들리는 느낌이고요. 특정 음역대가 강조된 느낌을 싫어한다면 꺼려하겠지만 저처럼 베이스가 강조된 느낌을 좋아한다면 충분히 만족할 만한 음질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블루투스 5.0을 지원하고 있고 3.5mm 단자도 있어서 블루투스 무선 연결을 지원하지 않는 제품에서도 유선 무선 사용이 가능하고요. 이번에는 블루투스 이어폰을 볼 텐데 이 제품의 경우에는 가격이 3만원 초반대라서 극가성비 제품으로 출시한 제품이고 제품명은 KY06 오픈형이 아닌 커널형 이어폰입니다.
아이패스 6등급의 생활방수 그리고 터치패널을 지원하고 있고 자동 페어링과 이어버드 단독 8시간 사용이 가능한데 SBC AAC 코덱을 지원하고 있어서 음질을 들어봤을 때 전체적인 밸런스는 좋지만 플랫한 느낌이 강하고 특정 음역대가 강조되거나 그런 느낌은 없습니다. 그래도 뭐 평타 이상의 음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딱 이 정도 가격대 음질? 뭐 그 정도입니다. 사실 이 가격대 이어폰에서 고가의 이어폰 음질 정도를 바라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코인 브랜드의 헤드폰과 블루투스 이어폰을 알아봤고요. 현재 10만원 미만의 블루투스 이어폰이 정말 많이 출시가 되었는데 개인적으로는 블루투스 이어폰보다는 노캔 기능이 탑재된 헤드폰이 만족도가 높았고 헤드폰을 만약에 자주 사용하고 가격 부담 없이 노캔 기능을 한번 꼭 사용해보고 싶다 그러면 첫 시작으로는 SE7 제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는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무엇이든 리뷰하는 혜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